사랑하는 대기만 화성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태 장님과 오문석 부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짜 여러분,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7동, 8동, 9동 지역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동탄 7동 시민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입니다. 최근 동탄 7동 7개 단체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협의회장 명의로 총 884명의 다수 민원을 받았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 센터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 내용입니다. 현 센터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매 및 노인복지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 그 대안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동탄 7동 경우 5월 말 기준 인구수는 56,826명으로 동탄 2신도시 내 다른 동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단독 건물 형태의 동탄 5동, 6동, 8동 행정복지센터와 달리 동탄 7동은 복합 건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부족, 주차시설 부족,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는 동탄 7동 시민뿐만 아니라 동탄 1, 2신도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 통합상담소, 로컬푸드 매장까지 있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일 주차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 기능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탄 1, 2신도시 다른 행정복지센터처럼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는 여러 기관이 입주하였지만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 내 주민자치 공간이 추가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의 이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 새로이 일하기 센터, 화성시 통합상담소를 이전을 제안합니다. 상기 3개 시설의 경우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동탄 1, 2신도시 내에 위치한 소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통합상담소의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를 통합한 공간으로 이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호수공원 올림센터는 7동 시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오히려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최적의 장소로 이전을 제안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마찬가지로 시민 정신건강체험관이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동탄 1, 2신도시 내 최적의 위치 및 공간에서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문 상담사와 상담과 심리검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동탄 1, 2신도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직업교육, 직무훈련, 창업지원, 직업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기보다는 동탄 1, 2신도시를 아우르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셋째, 올림센터 내에 있는 동탄복지관의 경우 동탄 지역의 최적의 위치에 노인복지관 이전을 건립하고 현재 동탄 호수공원 올림센터 내에 있는 공간은 동탄 노인복지관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5월 말 기준 동탄 1, 2신도시 24,431명의 어르신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고령화를 대응하여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관한 종조효 노인복지관 사례처럼 단독 건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명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